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양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다솔입니다. 저희가 2023년 리사이틀 투어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솔 씨와는 실내악으로 처음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둘 다 베를린을 살잖아요. 그래서 올해 몇 번 이렇게 리허설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렇게 리사이틀이라는 자리까지 마련돼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난 너무 좋아요. 이번에 어떤 도시에서 저희가 연주를 하게 됐죠? 네, 저희가 부산, 인천, 서울, 강릉 그리고 대전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은 독일권 작곡가들로 구성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공연 1부에서는 안톤 베베른의 네 개의 소품 그리고 브람스의 유명한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연주할 계획이고요. 2부에서는 베아트 프러라는 지금 현존하는 작곡가의 리드라는 소품과 그리고 베토벤 소나타 7번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있다 보니까 독일 음악에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맞춰볼 때도 독일 작곡가 소나타 위주로 했었던 것 같고 형이랑 이번에 같이 하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피아니스트로서 32개의 소나타를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리스펙. 이거 감사합니다. 저희는 10개밖에 없거든요, 소나타가. 근데 그중 한 곡을 형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무대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모가 시빌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전에 벌써 이모가 앞으로 시빌리우스 우승을 해서 아주 바빠질 거를 저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모를 먼저 꼬셨어요. 같이 연주를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악보를 몇 개 읽었던 게 저희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2022년 가을에 벌써 베를린에서 듀오 리사이틀이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 앞에서도 함께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그럼 저희 곧 한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